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현대다육에 나왔습니다. 현대다육에 오늘 신상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어떤 애들이 왔는지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큰잎 워터메리. 큰잎 워터메리 아주 색감 너무 예쁘죠? 큰잎 워터메리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블로초. 이 블로초가 지금 이렇게 사다가 심으셔가지고 다져져가지고 가을에 꽃이 피면 너무 이쁜 아이예요. 이 블로초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공작환 선인장. 공작환 이런 아이는 한 포트에 4,000원이요. 이 공작환 선인장이 크게 키우면 굉장히 아주 멋있는 아이죠. 꽃도 이쁘고. 네, 이 아이는 펜지. 이런 펜지, 이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펜지 6,000원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소인재. 소인재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러우. 러우, 아 굉장히 예쁜 애가 들어왔네요. 러우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죠. 이 아이는 5,000원 합니다. 5,000원. 이 아이는 블루 클라우드. 블루 클라우드라는 아이인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 5,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탱고. 탱고 금이 아니고 그냥 탱고인데요. 이 아이도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예쁘게 드는 아이죠. 이 아이는 희성. 희성, 이 아이는 아주 잘라서 꽃기만 해도 뿌리 내리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네, 이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이런 마커스 같은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심어놓은 아이도 있어요. 이런 아이도 이렇게 합식하면 너무 예쁘죠? 네, 여기는 미니벨 금도 있고요. 이런 아이 간주도 있습니다. 간주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이요. 네, 이런 아이는 춥수 같은데요. 이런 춥수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꿩의 비름이라고도 하고 블로초라고도 하죠. 이 아이 이렇게 지금 사서 몇 포트 사서 심어 놓으시면 물도 가을이면 빨갛게 들고 꽃도 상당히 예쁜 애예요. 이런 아이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까라솔. 까라솔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이요. 이런 용피 같은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합니다. 이런 아이는 수연. 수연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이요. 네, 이렇게 레드베리, 뭐 꽁의 비름, 취솔송 이런 아이들 다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이 아이는 페블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이요. 이 아이는 염자를 닮았는데 이름이 탑레드라고 하나봐요. 탑레드. 이게 새로 나온 품종인가 본데요.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이 아이는 멀로. 멀로 이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이요. 메이메이커 금. 이 아이도 물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이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여기 오면은 이런 국민 다육은 전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골라서 4포트를 가져가셔도 되고 9포트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뭐 까라솔이니 이렇게 방울복랑 이런 아이 다 휘성금도 있네요. 휘성금 이런 아이도 있고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10,000원 하는데요. 방울복랑 같은 애도 이런 애들은 굉장히 이쁘죠. 색감이. 색감이 예술입니다.
이 아이는 오르비 클라리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만원 합니다. 이 아이는 펜다드림. 펜다드림인데요. 이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입이 떨어져서 입꼬지들이 이렇게 된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펜다드림, 이런 애들은 얼마씩 하는지. 9포트에 만원이요, 이런 아이도. 아, 요런 아이들은 굉장히 묵은 아이들이에요. 묵은 아이들인데, 요런 아이도 똑같이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만원 한답니다. 요 라울도 있고요. 요런 애성. 요 애성도 몇 포트에 합식시켜 놓으면 이거 묵을수록에 입장이 짧아지면서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이가 요 애성이죠. 네, 굉장히 예쁘네요, 요 아이가. 요런 애들도 있고요. 여기 국민 다육은 전부 다 있습니다. 국민 다육은 모두 다 있으니까 나오셔서 구매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라노비아, 이런 아이도 겨울이면 아주 입을 꼭 닫고 있는 그런 아이죠. 그라노비아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만원이요. 이 아이는 아메치스 미인 종류인데요. 이 아이는 5,000원 합니다. 5,000원.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많이 달궈진 아이예요. 입장이 짧아진 거 보면 많이 달궈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염자, 이런 염자금도 있어요. 이런 염자금은 5,000원 합니다. 5,000원. 염자가 집안에서 키우면 돈이 들어온다고 하죠.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염자, 금, 요런 아이는 5,000원 하고요. 요런 희성. 희성, 요렇게 모듬으로, 요렇게 큰 아이들은 4,000원 합니다. 요런 아이는 4,000원. 요런 까라솔, 요렇게 큰 포트에 들은 요런 아이도 4,000원 합니다. 이거 포트는 굉장히 큰 거예요. 요런 아이도 4,000원이요. 요런 펜댄스. 펜댄스 같은 요런 아이도 4,000원이고요. 요런 아이는 홍학이라고 하는데요. 홍학. 홍학 요런 아이도 4,000원 합니다. 여기 현대다육은 다른 매장보다 많이 싸게 팔아요. 요런 둥근잎 빛이 흐리대. 요런 애도 이렇게 군생으로 생긴 애. 요런 아이 8,000원 합니다. 8,000원. 굉장히 싸죠. 요런 방울복랑 같은 애들도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만원 합니다. 송엽국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핀 거 보세요. 송엽국 꽃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요 송엽국은 여름 내내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거든요. 이런 거 몇 포트 사다 심으시면 여름 내에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현대 다육은 다른 매장하고 이 포트가 틀립니다. 다른 매장엔 모종 포트, 500원짜리 모종 포트를 팔고 있는데요. 요 현대다육은 요 포트 농원에서 2,000원씩 파는 포트예요. 모종 포트하고는 이거는 틀립니다. 모종 포트 같은 거는 모란장에서 500원짜리가 모종 포트거든요. 요런 거는 2,000원짜리 포트입니다. 이렇게 소인제. 요런 아이도 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굳은 아이. 4포트에 5,000원, 9포트에 만원이요. 무조건 여기 오셔서는 골라서 마음에 드는 거 다 골라 가시면 9개 만원 하면은 베란다가 아주 풍성해질 거예요. 이렇게 황금 세덤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 합니다. 요 아이는 러우. 러우, 아, 예쁘게 생겼죠. 러우가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런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취설성 이런 아이도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이죠. 이런 아이도 있고요. 국민 다육은 다 있습니다. 국민 다육은 다 있어요. 이런 염자 금. 요 염자는 일본 염자 같아요. 일본 염자가 꽃이 상당히 예쁜 아이거든요. 향기가, 꽃향기가 아카시아 향기 같이 너무 꽃향기가 좋은 아이가 요 일본 염자예요. 네, 요런 아이 큐빅
프로스티 요런 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이고요. 요런 아이 집시가 이렇게 아주 군생으로 생겼어요. 요런 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 요런 송엽꽃 같은 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 루비 레크리스 요런 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 합니다. 현대 다이군 이렇게 오셔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가시면 됩니다. 예쁜 애들 나오셔서 많이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